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확립되었던 여러가지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여러가지 군사제도와 또 다른 이런 관리등용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를 이제 개창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어진 이 변모에 따라서 이제 제도가 또 확립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앙통치조직을 보자면 일단 조선시대에서는 고려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일원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제도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중앙정치조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관직을 이제 맡게 되는 경관직과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관직을 맡게 되는 외관직으로 나눠지게 돼요. 일단은 중앙통치체제에 앞서서는 우리가 경관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먼저 의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정부라고 하는 그 기관은요, 정일품으로 이제 구성된 고위 관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최고의 정무기관입니다. 예전에 고려시대에 중서문화성이 있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의정부라고 하는 이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체로 봤을 때 이제 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이 정승들이 여기 이곳에서 합자를 이제 시행하는 합자 기관이었고요. 이러한 육조에게 이제 시행을 명령하게 되는 이 명령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과 서영과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왕과 함께 정부를 돌보는 일을 했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외에도 뭐 좌찬성, 우찬성, 그 다음에 사인, 검상, 사로, 요런 것과 같은 이런 관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보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정일품의 관직들을 이제 주로 품고 있는 게 의정부라고 알아두시면 좀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의정부에서 결정한 일들을 이제 시행해내는 6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는 고려시대 때 육부에 있었던 그 관직명, 이, 호, 예, 병, 형, 공. 자, 요런 이 부서들이요, 이제 조로 바뀌어서 똑같이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일에 맞는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행정이 분담됐다는 게 바로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 육조라고 하는 곳에서 분담된 이 분업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업체제를 하면 좋은 점이 이런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먼저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제 주로 뭐 청관이나 뭐 동전과 같은 이런 이 관직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호조 같은 경우에도 뭐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운, 그 다음에 예산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학교나 과거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요. 병조 같은 경우에는 무관 인사나 여러 가지 무관에 관한 이런 교통 같은 일까지 이렇게 겸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조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라든지 법률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조는 토목공사를 하는 이 공사를 주로 전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기류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도량형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게 바로 이 공조에서 했던 일이죠. 이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 관직이 어디냐면요.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과 같은 3사를 잘 알아내야 합니다. 자, 이런 의정부와 육조체제는요, 정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3사와 같은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독재를 받고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게 되는 그런 엄관의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사인데요. 먼저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면서 헌병을 생각하면 돼요. 헌병 경찰이라든지 헌병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정책의 시비, 옳고 그름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거나 풍속을 교정하거나 관리들이 뇌물을 받게 되는 부정부패들을 이제 귀찰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헌부고요.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에 대해서 이제 간언을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잘못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사관원입니다.
그리고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왕 안에 있는 그 서적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외교문서도 작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왕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문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홍문관에서 했던 거죠. 자, 이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우리는 세계의 사라고 해서 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시대의 삼사하고는 틀리죠. 자, 고려시대의 삼사는 이제 재정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조선시대의 삼사는 쓰리삼자입니다. 자, 요 삼사 다르다는 거 일단 구분해 놓고요. 자, 이들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 간쟁권을 가지고 있죠. 주로 이제 사헌부하고 상한원들이 이제 왕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경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품 이하의 이제 관리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률을 없애거나 다시 여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개정과 폐지 같은 것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주로 경연을 담당하는 쪽은 이 홍문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에서 우리가 그 성종에서 한번 봤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경연을 주로 맡고요. 주로 이 삼사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하느냐. 주로 이제 유교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윤리에 기초한 명분과 윤리, 풍속에 관련한 이 관리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비리행위, 이런 뭐 수령, 지방에 있는 수령에 감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지방관을 이제 보냈다고 한다면 그 인물이 적합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삼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사는요, 워낙에 이렇게 직무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사 차원 안에서도 이제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고위 관리직의 압력을 받거나 지위를 받거나 또는 이들의 사적 이익을 이제 보호하는 일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불리기 좋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삼사와 같은 이 관직들은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도 굉장히 한계점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승정원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승정원이랑 의문부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왕에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승정원과 의문부입니다. 자, 이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왕실에서 주로 국왕의 이제 전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주로 옆에서 보면 이제 미시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이 승정원에서 이제 썼던 일기도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죠. 바로 승정원의 일기입니다. 자, 이 승정원은 이제 여러 가지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것으로, 주로 이 고려 시대에 보자면 우리가 여기 승선이랑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문부 같은 경우에는요, 왕에게 잘못을 했던 대역죄인이라든지 아니면 국왕이 직속적으로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률을 이제 따로 이제 적용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대역죄인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의문부죠. 고위 관원들이 주로 이제 이 의문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자,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이제 그 심판기관이긴 하는데, 여기에선 이제 주로, 한성 그 지방 안에서 있는 여러 행정과 사법, 치안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육조하고 약간 동등한 이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한성부가 있는 이유는요, 수도를 조금 더 이제 치안을 좀 더 담당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도의 이 방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가 한성부겠죠. 자, 그다음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실록을 편찬하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관들이 그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초를 적어서 그거를 모아서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런 일을 담당했던 일들이 사람들이 바로 춘추관에서 이제 주로 기관에서 담당을 했고요. 성경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의 이제 조선시대의 학부로서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요, 이제 국청이라고 해서 이제 뭐 모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역죄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중재인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한 이런 기구로서 이제 급하게 이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교서관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경서를 출판하거나 이런 지사에 이용되는 축문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고요. 또 이제 왕명의 내용을 이제 대신 짓거나 기록하는 예문관, 그리고 이제 외교문서를 주로 작성하는 숙문 이제 원이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이제 중앙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봤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앙 통치체제의 기관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의정부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했었죠. 최고의 이 정치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서문화성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데 주로 이제 재심리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중이나 그 안에 재심의했던 일들을 이제 의정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는 감찰 업무를 맡고 있죠. 자, 근데 특히 여기 있는 3사를 한번 볼게요. 자, 요 3사, 요 3사. 자, 이름만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두 개의 3사는 이름이 똑같은데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려시대의 3사는요, 주로 재정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선시대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주로 간쟁과 언관의 역할을 했던, 주로 이 3사하고 똑같은 이 일을 했던 고려시대 관직을 찾자면 대관령이죠. 자, 이렇게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가장 출제율이 높았던 거니까 이제 별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이 3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승정원이랑 똑같은 일을 했던 거, 바로 여기 있는 중추원의 구성이었던 승선이 이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이랑 똑같은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3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통치체제를 봤다면 이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지방행정제도를 볼 차례가 되겠죠. 일단 지방행정제도는 그 지역을 잘 나눠서 이제 우리 고려시대부터 지방관이 이제 파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지방관 파견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약간 중앙통치체제가 미흡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먼저 5도 양계 그리고 경기지방에 이르는 이런 3개의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까지. 자, 많이 쪼개져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지방관을 파견하더라도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이 속현은 이 향리들, 주로 이제 고려시대는 호족의 시지였으니까 이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이제 이렇게 그들의 이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약간의 중앙통치를 하기에는 일원적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거의 이제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을요, 딱 일원화해서 8도로 나누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8도로 나눈 다음에 이제 330여 개의 분야에 이제 수령을 다 파견하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조선시대의 구조를 보자면요. 먼저 전국을 8도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 8도를 나누죠. 크기에 따라서 부, 모, 군, 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로 해서 면, 리, 통을 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8도를 관할하면서 이 8도 밑에 부목군현을 관할하고 그 밑에 면리통을 둠으로써 이론적인 체제 구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바로 조선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고려시대, 이제 고려 말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향소 부곡이 조선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도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지방관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됐을 때 팔도에다가는 관찰사를 보내죠. 자, 그리고 부목군현에다가는 수령을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리통은 이제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을 이제 있음으로써 지방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선출했는 거지 중앙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관찰사는 부목군현에 부임했던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이 팔도와 분목구년에 이제 가 있는 관찰사와 이런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 이 업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리제를 한번 볼게요. 이 면리제는 뭐냐면요. 이런 군과 현 아래에 이제 면, 리, 통을 두고요. 이제 다섯 개의 집을 한 통으로 이제 묶어요. 자, 이걸 바로 우리는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집을 한 집으로 이렇게 이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이제 묶어서 서로 상호 감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하나하나씩을 이 집들을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관할하게 되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체제로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향리가요, 원래 지방의 이제 토착 세력으로서 굉장히 힘이 셌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수령이 파견되고 나서는요, 향리는 이 수령에게 눌려서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업무로 이제 세습적인 아전으로 이제 그 신지위가 바로 격화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부 구조를 조금 개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농민들을 잘 지배해야만 세금이 잘 걷어지게 되고 그 세금이 잘 걷어져야만 국가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관할을 제대로 했을 때 지방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이제 팔도에 파견되었던 관찰사의 임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사는 팔도에 파견되어 있는 이 지방관으로서요. 자, 여러 9년의 이 지방관이었던 수령을 이제 보좌하고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 수령의 근무 성적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임기는 이제 360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이 조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너무 오래돼 있으면 부정부패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분목구년에 파견되었던 수령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 파견되었느냐에 따라서도 이름이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원님. 또는 이제 사또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성주, 지주, 목민관으로 이제 많이 불리우게 되는데요. 자, 일단 지방행정은 이제 이런 풍목군현이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행정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기는 1800일이고요. 자, 관찰사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하지 않는 이런 그 제도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방에서 자기 세력지에 그 수령으로 파견돼서 가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자기 세력권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피해주는 상피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운영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럼 수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지방의 이제 행정, 사법, 군사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지방 토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호족이라든지 이런 토호들이 이제 제대로 통제가 돼야만 우리가 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제대로 업무를 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이런 처벌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부터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수령은 이제 그 향리들을 자기 밑으로 이제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악한 향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수령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이 이제 토착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피제, 자기 출신 지역에는 절대로 이제 부임하지 않게 되는 상피제가 운영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관찰사는 수령을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수령이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조금 더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왕이 백성들의 사정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여러분도 여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하고 가면은 보여지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제 암행어사가 많이 파견이 된다는 것. 자, 수령의 업무가 요즘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수령의 업무는 이제 우리가 수령칠사라고 해서 일곱 가지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농작물 이제 번성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잘 돼야만 이제 우리가 국가의 세금도 원활하게 낼 수가 있으니까요. 또 호구도 증가하고요. 교육도 진흥시키고 군대 정비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소송을 간편하게 하는 거. 자, 재판이 있을 때 이제 공정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치안을 확보하는 것. 자, 이 일곱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이 수령칠사라고 보는데, 이것들을 이 팔도를 중심으로 이제 파견되었던 관찰사들이 이제 그들의 이 성적을 이 수령칠사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업무 고가에 이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조선 후기쯤으로 이제 가게 되면 수령의 권한은 점점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의 대리인잖아요. 지방으로 가게 된 대리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에 대한 이런 사무를 담당했을 때 그 토호들의 이 그 힘을 장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령의 권한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유향소와 경제소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유교정치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향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향약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면목으로 해서 이 그 마을을 이제 교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로 이 마을에 있는 향촌민들을 교화하면서 서로 이제 향촌의 질서를 이제 바로 잡았던 그 장소가 바로 유향소입니다. 향촌의 자치기구예요. 근데 이 향촌의 자치기구였던 유향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한 번씩 없어지 혁파되기도 하고요. 다시 세워지기도 하면서 이제 그 여건이 했던 일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풍속을 교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질, 향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규찰을 하게 되면서 수령을 자문하고 보좌하고 또 군현 단위로 부과되는 그 부세를 농민에게 이제 배정했을 때 그거를 징수하는 그 과정까지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고려 말 때부터 이제 이 사신관 제도를 모방해서 조직이 되긴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태종 때 유향소가 한번 혁파가 되게 돼요. 3대 임금에 이르러서 벌써 혁파가 한번 되는 이유. 바로 이 유향소는 향촌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집권체제를 중시여겼던 이 태종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유향소가 잠시 혁파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 이르러서 유향소가 다시 이제 복설이 되게 되는데 이때 경제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향소의 향촌 자치를 이제 중앙에서도 알 수 있게끔 이제 경제소라고 하는 이 유향소 감시 기구를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조 때에는요, 이때 유향소에서 관련된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또 유향소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성종이 다시 만들게 되고요. 자, 이 대신에 이제 이 유향소가 부활되게 되면 성종 때부터는 이제 살인파들이 대두를 하게 되죠. 이 살인파들이 이제부터는 홍보를 대신해서 유향소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일어났던 선조 이후부터는 이제 살인은 향촌의 자치를 굉장히 중시하기죠.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는 경제소를 혁파해버리고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 이 유향소는 수령의 이제 부세 자문기구로 향청이라고 해서 부세 자문기구로 이제 그 역할이 조금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경제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집권체제를 이제 위해서 유향소가 이제 향촌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보좌하고 또 보좌한다기보다는 이를 감시하고 또 이제 중앙집권을 위해서 이 유향소에 대해서 모든 일을, 이런 일들을 중앙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경제소인데요. 주로 이제 그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소식들을 다 중앙으로 이제 전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와 향촌은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 유향소를 경제소를 통해서 직접 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앙 통치 체제까지 한번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제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군사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가지 폭법이라든지 진관체제와 같은 이런 군사제도를 완성했던 사람은 바로 세조였어요. 자, 이때 이렇게 이 세조 때 우리가 살짝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 이외에도 처음에 어떤 일,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됐다가 나중에 폭포로 됐다가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분역의 원칙은 뭔가요? 양의 기병이에요. 자, 양의 기병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낼 때 조세, 노동력, 그 다음에 특산품인 공납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이때 노동력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에 노동력을 납입해야 되는 거. 자, 이때 노동력을 납입했을 때 우리가 분역과 요역으로 주로 했던 일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분역은요, 평상시엔 농사 짓다가 나중에 이제 농번기 때 빼고 이제 쉴 때는 이제 와서 군사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의 생계를 잠시 놓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 구조가 바로 양인계량제죠. 자,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요, 즉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농병일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 점점 이제 또 바뀌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자, 일단 분역의 변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14세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이 막 세워졌을 때는요, 이제 봉족제라고 해가지고 정군과 보인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계속 있었듯이 정군과 보인으로 해서 정군은 실질적으로 군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보인은 그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던 이런 구조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세조 때 보법으로 나누게 돼요. 자, 이 보법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병일치제로서 이제 양인이 병사가 되는 양인계병제에 입각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법이 잘 시행되는 듯 했으나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군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요역으로 이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우리가 세워진 이래로부터 이제 1392년부터 1592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제 전례 없는 평화시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군역체제가 이제 많이 해이해져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러게 되면서 군역보다는 요역을 이제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군역이 이제 요역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제 우리 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두 명을 일보로 해요. 짝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정군으로 나오고 또 다른 이제 한 명은 보인으로 해서 이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이제 보좌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보인은요, 정군에게 한 달에 명포 한 피씩을 이제 군비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보법이요, 이제 조선 중기를 거치고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하기 싫어해져요. 왜냐면 점점 요역화되면서 힘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자기 대신에 보낼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 대신 보내게 되죠. 대립제죠. 그 다음에 포를 주고, 이제 포를 뇌물로 보시면 돼요. 포를 한 두 필 정도 주면은 대체적으로 그 분역을 면제해주기도 했죠. 자, 하지만 이렇게 포를 주지 않고 직접 와서 분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요역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 방군수포제가 나중에 이제 합법화되게 되는데요. 이제 중종 때 이르러서 1년에 두 필씩 정도 이제 군포를 내게 되면 그냥 국가에서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도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인계병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업군인으로 변하게 된, 조선 후기엔 직업군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모병제를 이행하게 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군역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전례 없는 200년간의 평화시대가 바로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사 조직으로는요, 중앙을 지키는 군대로서는 이제 오이제가 있죠. 이 오이제도 세조 때 이제 3년째 되는 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역할은요, 궁궐이나 서울을 수비하게 되면서 지방군들을 통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방군은요, 또 세조 때 진관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자전자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지역은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 자, 이런 자전자수의 이 원칙에 따라서 군현 단위로 방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령은 이 독자적인 작조권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군사권을, 이제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군사적인 지휘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전국을 방위체제로 체계화시킨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군적수포제가 이제 점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병력 수가 이제 많이 고갈이 되게 되고 군사 지휘권을 수령이 겸직을 하게 되는데 이 수령은 문관이잖아요. 무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 겸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능력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큰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공격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방비가 불리하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종 때 우리가 제승방향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진관 체제가 붕괴된 이유는 어떤 한 마을에서는 이제 그 포를 이제 국가에 납입하고 안 나와버려요. 군역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군대는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방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적은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승방향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각 읍의 수령들이 그 군 소속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을 지키게 하는 건데 그 수령이 직접 가서 그 지역을 이제 지키는 것보다 이제 서울에서 즉 한양에서 이제 파견된 여러 가지 이제 경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전술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문제점은 뭐가 될까요? 제승방략에. 나중에 이제 전방을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방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지역이 막 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가. 그러다 보니까 후방 지역에 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전방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후방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냥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패전 원인이 바로 이 제승방략 체제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관체제로 임진왜란 도중에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관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승리를 이끌기보다는 패색이 조금 더 짙었다는 것. 바로 이 군사체제, 조선 전기의 이 잘못된 군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제 군사가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랬었죠? 자, 이때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잡세꾼이라고 하는 군대도 있었는데요. 보면 이제 전직 관리라든지 서리, 향리 또는 이제 노비 등으로 다 모였어요. 예비군인데 자기 지역을 향토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자, 요 잡세꾼. 자,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육로교통보다는 해로교통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주로 이제 강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이 지역들이 이제 이어지는 그 수로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교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로교통을 생각하시면 되고 통신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통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 통신시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각각의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역을 좀 많이 두면서 이제 525개 정도의 이제 역을 두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말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마패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이 역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공문을 전달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관의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공물을 이제 수송하는 데 있어서 숙식을 이제 해결하는데 그걸 알선해주는 일이 바로 역에서 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은요, 숙박업소예요. 관리라든지 여러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자, 봉수제는요, 여러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봉수가 한 4개 정도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봉화가 몇 개에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한 개의 봉화가 열렸으면 뭐 무슨 위급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에게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뛰어가서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연기라든지 불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빨랐겠죠. 자, 이런 봉수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봉화를 올릴 때는요, 평상시에는 이제 1번, 3번 하나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면 3번. 그 다음에 그 국경선을 적이 넘었다. 그럼 4번. 교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전 상태가 가장 최상급이 되겠죠. 주로 낮에는 이제 잘 보이는 연기로 이제 그 소식을 알렸지만, 이제 밤에는 연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불로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통 발달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물의 운송로를 이용한 수로교통이 발전했다 그랬죠? 이 수로교통은 우리는 이제 조온 제도를 이제 많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조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세금을 냈을 때 이렇게 현물로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것들을 운송하는 제도가 바로 조온 제도입니다. 일단은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이 세지 않는 그런 때를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선박마다 한 600에서 1000석 정도의 한도를 실어가지고 이 조창, 지역마다 있는 조창에서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자, 주로 봤을 때 이제 이 조온제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가지 국가의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국가에게 노동력을 납입하는 이제 그런 세금의 일목으로 해서 이제 주로 관선제로서 이제 운영이 됐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관선제로 운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수포 대립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포로 대체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납입하는 노동력으로는 이 관선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선으로 바뀌게 돼요. 사적으로 이제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차 이제 그 조운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점차 이제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소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물로 이제 운영하는 체제에 있어서 이제 조세가 이제 급납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곡 운송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조운제가 점점 소멸이 되게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교육제도를 보시자면요. 이때 당시에는 공부를 해서 입신양면하는 것, 바로 관리, 공부를 했던 것이 바로 관리가 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됐던 게 바로 이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음서를 줬다고 그랬었죠. 근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2품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를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귀족적인 이런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관료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관료사회에서 우리 교육제도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으로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원제,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이제 학생 수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지배층은 이제 이때 당시 사대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대부에서 사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족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사족을 이루었던 이제 조선 중기나 후기를 가게 되면 이제 살인들은 또 향촌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족들이 더 널리 분포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요걸 대상으로 봤을 때 주로 조선의 교육은요, 양반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도가 이제 고려시대에 귀족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양반이 있는데요.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때 문반과 무반, 자, 원래 동반, 서반에서 동반은 문반, 서반은 무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쪽에 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 중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런 사족들의 그 가족들한테도 양반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양반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 교육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연결이 이제 돼야 훨씬 더 편리한 건데 그 연결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조선시대에는요, 관악보다는 사학이 조금 더 융성했어요. 그 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원을 대표적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으로 이제 종류를 한번 보자면 중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악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악은 우리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그리고 동서남북에 설치되어 있는 사부학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종친들을 가리키는 종학, 그 다음에 잡학, 향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학은 이제 뭐 서재, 그 다음에 서당, 그 다음에 서원, 자,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것.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서당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훈도하고 이제 접장이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 있는 이 서당에서는요, 이 훈장님은 국가에서 주는, 국가에서 이제 선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유력, 이제 글 좀 아신다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장님은 국가에서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보적인 학문과 유학을 익히는 초등교육기관이 바로 이 서당입니다. 사부학당은 주로 이제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정원이 1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교육 기간인 성균관은요, 주로 이제 문과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초시, 복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초시에서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성균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성균관은요, 주로 이제 문과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주작에 대한 이념을 보급하거나, 국가 관료를 양성하는 이 관료 양성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문과의 초시를 이제, 초시를 봐야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이 나중에 200명에서 이제 100명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감소가 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각종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는 이제 문과에서 초시, 복시, 전시에 합격의 특전을 주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성균관을 반드시 들어가야 이제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향교는요,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르러서 삼국시대부터 향교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9년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향교가 쫙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공자와 선현을 모신 여기에서 유교 경전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교는요, 조상에 대한 제사도, 여러 가지 선열에 대한 제사와 함께 유교 공부를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이제 초시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미달되는 낙관생에게는 이제 군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이 향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군역이 면제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미달자에게는 군역을 다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향교에 입학을 하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교는요, 군역을 기피하기 위한 군역 기피소로 나중에 전락을 해버리게 돼요. 자, 기술 교육에 해당하는 자판을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랑 봤을 때, 고려시대 국자갑에서는 자판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국자갑 안에 있었죠. 하지만 성균관은 자판 교육은 시키지 않아요. 자판교육은 따로 나와서 하는데요. 주로 이제 중인 출신들이 이 기술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해당 관청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해서 시행이 되게 되죠. 자, 주로 보면 이제 의학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국 분연에서 교육을 하긴 했는데 약간 부진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문과를 보기 위한 이제 시험이 좀 더 많이 융성화됐기 때문에 자판은 중인이나 평민들이 보기 때문에 좀 많이 교육이 미흡한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관을 이제 운영하는 외국어 이제 교육인데요. 자, 이 외국어 교육은요, 이제 각각의 이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평안도에서는 이제 한학이나 여진학, 여진족을 만나고 주로 이제 중국이랑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외학은 이제 경상도 쪽으로 해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좀 이렇게 그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판 교육은 굉장히 부차적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자, 요거 중요하겠죠. 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제도에 통해서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자, 이 과거를 이제 보게 된다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3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정기적인 시험인데요. 주로 이제 평민 이상, 즉 양인 이상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인은 이제 문과에는 절대 급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과 급제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바로 이제 양반의 자기들에게만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문과는요, 생진과로 나눠지는 속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사서, 오경, 뭐 이런 친사과 같은 것들을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복시를 볼 수 있는 시험이 주어지는데, 일단 이 초시를 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하고 교육제도가 일원화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죠. 과거 시험은요, 양이 이상을 다 볼 수 있는데 성균관에 들어가야 문과를 볼 수 있대잖아요. 근데 성균관은 양반의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모순이죠. 바로 문과는 양반의 자제들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막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양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과를 볼 수 있다. 요럴 정도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많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 자, 대과를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성균관을 졸업하게 되면 대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시 중에 가장 수준이 높아요. 고위 관리가 되려면 이렇게 문과를 봐야 되죠.
문과를 우리가 지칭하는 말은 대과라고 보는데요. 이제 고급 문반이 되려면 이제 이 등용문이 바로 이 문과인데요. 주로 이제 능력을 위주로 해서 시험을 위주로 하니까 능력주의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안배주의하고 능력주의하고 약간 혼합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고려 말에 일시적으로 시행이 됐으나 거의 시행이 안 된 걸로 이제 우리가 봐서 이제 주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조선시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도 초시하고 복시, 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후기에는 이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출신자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문과 권위가 좀 많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문과를 보는 이유는요, 이제 하층민들이 주로 이제 신분상승을 하는데 많이 쓰이게 되는 게 바로 이 문과죠. 잡과는 이제 과목들이 되게 봤을 때 역과, 읍과, 음양과, 그 다음 율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전시는 없고요. 자, 2차 시로 초시하고 복시만 보게 됩니다. 여러 잡과 교육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당 관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관청에서 최고 3품까지는 오를 수 있고 문과를 거치면 3품 이상으로 이제 승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이 잡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인들이 많이 봤는데요. 주로 이 중인들이 이 자기의 지위를 계속 세습하면서 기술직에 자기 아들에게 계속 그 기술을 물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기타로는 이제 청고가 있는데요. 이제 고관의 추천을 받아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되는 경우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사림들이 이제 실시했던 현량과. 자, 현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 때 이제 조광조가 실시했던 건데요. 이 사림파가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넓히는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추천제도로서 현량과. 실시했었고요. 음서는 이제 고려시대에 비해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었던 그 음서를 조선시대에는 2품으로 2품 이상의 관리를 고위관리로 봐서 조금은 관료적인 사회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취재는 이제 특별채용시험인데 하급실무직을 임명할 때 취재를 보고요. 여러가지 이과, 도시, 중시, 문반승진시험 자 이런 시험들이 있으니까 한번 교재 보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시행되었던 승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문정왕후 때 잠깐 시행을 하긴 했으나 승과가 거의 시행되어 있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고려시대의 승과는 조선시대에 아, 이런 승과는 없구나 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리선발제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이 능력을 좀 많이 보는 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험을 조금 중시하겠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문과가 이제 신설이 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과도 신설이 됨으로써 이제 무인들도 이제 실력을 통해서 이제 뽑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음서나 청고와 같은 간편한 시험제도로 선발되는 그 과정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인 이상이면 다 볼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문과는 양반의 자제들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종관에 들어가야 문과를 볼 수 있는데 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양반들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이나 탐관오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혼했던 여자의 그 자손들을 우리는 서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얼도 원래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서얼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게끔 금지되버리고요. 문과가 우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특별시험했던 정시보다요. 갑자기 시행되는 별시가 조금 더 횟수가 많았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는 이 제도사를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랑 비교를 해가면서 한 번씩 이제 봤었는데요. 주로 시험이 출제되었을 때도 조선 전기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려시대랑 연계지어서 서로 비교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제도사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경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제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쭉 오면서 각각 세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세금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중앙 집권 체제에 운영되었던 이 관리들에게 주는 이런 봉급 같은 거. 자, 이 봉급도 계속 이제 우리가 천식가 체제부터 고려시의 천식가 체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유지해온 걸 우리가 변천사를 봤었는데요. 자, 조선시대에는 그럼 과연 세금은 어떻게 걷었는지 조세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세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는 관리에게 이제 여러가지 이제 토지를 분급을 해주는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토지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여러가지 농업, 상업, 수공업,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자, 누가 주체가 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의 경제.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본주의입니다. 농업이 가장 중시되는 그런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농업은 중시적이지만 상업은 조금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시대에도요, 농번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토지를 새로 개간하거나 이제 양전사업으로 누구에게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양전사업은 우리가 태종 때 했던 걸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새로운 농법으로 우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시립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연삼작의 이제 윤작법, 연작상격, 그 다음에 이양법이 남부 일부 저습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자, 이게 계속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수리시설이 계속 확충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양법에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리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만들었던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농사법이 이제 책으로 출간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시대의 농법은 아마 조금 더 많이 뛰어나게 발전을 한다는 거. 자, 일단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공업은 어땠을까요? 자, 상공업은 이제 농업에 비해서 굉장히 억제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산업공상 봤을 때도 이제 성리학적인 경제 관념에서 농업은 중시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업적으로 차별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교적인 이제 전략 전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물자의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 경제제도에서 주로 농업이 중시되었던 이제 농본주의 사회인 조선시에는 자, 어떠한 조세제도와 또 어떠한 토지제도가 운영이 되었는지 일단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크게 공정과 사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조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전 같은 경우에는 수조권을 이제 여러 가지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수조권으로 이제 봤을 때 공정과 사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에서도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고대에 있는 남북국 시대까지도 우리는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호우별로 해서 땅을 그냥 이렇게 주는 형식이었었죠. 하지만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전시가 제도가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수조권을 주는 것, 한마디로 이 조, 용, 조를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세만 거둘 수 있는 이 수조권 제도로 운영이 됐었어요. 자, 그럼 고려시대의 수조권 제도 그리고 조선시대 수조권 제도. 자, 고려시대 수조권 제도, 수조권 제도가 바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수조권 제도가 조금 틀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선시대의 수조권 제도는, 고려시대의 수조권 제도는 전국에 한해서 이렇게 수조지를 줬었죠.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의 수조권은요, 주로 여기 있는 사전에만, 주로 경기지방에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공전에는 주로 이렇게 주진 않고요. 주로 사전에 있는 경기지방에 한해서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조권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조선시대에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수조권 제도의 첫 번째로 보자면 일단 개국공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여러 신진사대부들과 여러 개국공신들이 있을 건데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권문세족에 있는 땅들을 다 뺏어요. 농장 같은 것들을 다 몰수를 하고 또 백성들도 삶이 굉장히 피폐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삶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고갈된 국가 재정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신진 관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수조권 제도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수조권 제도가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우리가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이성계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경성 근처에 이제 이 도시에 이제 살게 되면서 왕실을 신의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관품에 맞춰서 이렇게 과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전 같은 경우에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조권을 주는 제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이렇게 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가 같이 주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과전을 받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제 세습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수조권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유효합니다. 자, 그럼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경시위를 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이 있겠죠? 지방 한량관에게는 뭔가 일을 해야만 이렇게 과전에 맞춰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전을 지급하고 군역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고려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사원, 외관, 공예, 향리, 영리, 군인, 그리고 관장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토지를 다 지급해줘요. 그러면서 모든 공역자에게 토지를 이렇게 분급해주는. 대신 이제 농민들은 이제 따로 토지를 이제 공급받는데 이제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자, 이때 이제 받는 이 조세.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분의 1 정도를 이제 이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국가 소유가 이제 원칙이 되고요. 수조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귀속 여하에 따라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공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자, 개인이 이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전은 경기도 지방에서만 이렇게 한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공전은 이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지역으로 이제 한해져 있죠. 자, 이때요. 이제 과전법이 농민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국가에게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급한 토지 같은 경우 매매를 이제 금지하게끔 돼 있어요. 다 팔아버리면 당연히 여기는 지배층들은 땅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이제 그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민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지배층에게 땅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요. 이제 국가에서 지급한 이 토지를 서로 매매를 이제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토지들을 다 이제 겸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걸로 봤을 때 농민들에게는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금지해가지고 보호를 해주죠. 그런 대신에 농민을 토지에 묶어둠으로써 이제 조세를 농업 생산을 이제 원활하게 확보해서 조세를 원활하게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죠. 자, 이런 과전법의 한계점을 보시자면요. 원래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이 돌아가야 되는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런 농민에게 땅이 돌아가야 하지만 이런 조선시대에서는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이 수조권을 다시 재분급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일한 대가로 받는 과전이라든지 수신전, 휴량전 자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세습화되면서 공신이나 관료도 당연히 이제 증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사전이 부족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과전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조지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결국은 전 현직에게 주는 과전법이 나중에 현직에게만 주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과전법의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냐면요.
원래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강점하고 있었던 이런 사전을 혁파함으로써 국가가 지배하는 공전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증관료층의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것이 바로 이 과정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법을 봤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현직 관리에게 주긴 주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죽으면은 다시 이걸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관리에게 또 이 과정이 다시 수조권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원칙은 대부분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관직을 그 아들이 세습하게 되면서 과정까지도 이제 세습이 계속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과점법은 경기 지방에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점차 부족해지게 되죠. 자, 이런과 동시에 이제 전직에게는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을 지급할 수가 없고 퇴직함과 동시에 땅을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직전법은 이제 세조 때부터 실시가 되는 건데요.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이제 이 수조지를 공급한 토지제도로서 수신전이라든지 휴양전, 아까 말했듯이 이런 명목으로 계속 토지는 나가게 되고 또 이 수조권마저도 계속 이제 반납이 되지 않고 세습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 안에서만 이렇게 과전체제 수조권이 움직이니까 금방 이제 부족해지게 되잖아요. 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양반 관료들이 또 서로 이 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또 이러에 따라서 이제 전주 정계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주는 여기 이 땅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조세를 걷어가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요. 그 땅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정객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이 갈등이 조금 이제 있게 되고 지주노조제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직전법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쉽게 한번 풀어보자면요. 일단은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었을 과전법이었을 때는 어차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다시 반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직전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 이제 이 수조권을 주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먹고 살 방법이 이제 거의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퇴직하고 나면은 나의 재산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는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본인이 관직을 갖고 있을 때 수탈을 많이 해둬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땅을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매매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수조권 자체에서 움직이던 이 체제가 이제 이 직전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주 정계제가 아니라 그건 좀 줄어들어 버려요. 이제는 지주전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주전호제는요. 땅 주인과 그 다음에 따로 소장을 하게 되는 전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체제인데요. 한마디로 이 전호 정객제에서 전주 정객제에서 지주 전호제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전들이 점점 이제 귀족들의 이 사전으로 계속 겸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요. 결국에는 이제 지주전호제가 계속 확산이 되게 되고 농업생산력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농민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정객권리와 사적 소유권, 사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 소유권이 이제 점차 그 안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그 땅을 모두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원리에서 개인으로 이제 국가에서 개인으로 그 토지에 대한 이 소유권의 그 차이가 이제 소유권이 옮겨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직전법을 시행한 목적을 보시자면요. 일단은 양반 지배세력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수조권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직전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양반의 경제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약화돼요. 왜냐하면 현직 관리에게 맞추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과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한 재정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겠죠. 결국은 이 직전법은요, 세조가 이제 그 난을 이제 정난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현세조에게 협조했었던 그런 이
그 집권을 도와줬었던 이런 관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전법의 결과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그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이 토지 사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대농장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노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기에 대한 땅, 자기 땅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정권을 주고받는 전주정계제에서 결국에 이제 토지의 소유를 하고 있는 지주전호제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당연히 토지를 이제 뺏기게 되는 거고 양반들이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많이 이제 몰락해서 돌아다니는 유민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직전법을 시행하다 보면은 일단 백성들은 많은 수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직접 자기 이 관리가 직접 자기의 이 과전을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땅에 따라서 이제 조세를 직접 걷어가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탈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관수감급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종 때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직접 자기가 수조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관리가 직접 가서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땅에서 수조를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이거를 금지를 하고요. 관에서 다른 관리가 가서 그 수조권 이제 수조지를 이제 평가해가지고 수조를 해서 이제 그 수조지를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주게 되는. 한마디로 원래는 이제 관리하고 농민하고 이렇게 직계 돼서 직접 자기의 월급을 자기가 받으러 가는 그 추세에서요. 국가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관수감급제인데요. 이 관수감급제가 이제 실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 중앙집권이 좀 더 강화되겠죠. 왜? 국가가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주하고 정계계, 이 전주 정계계 관계가 이제 또는 조금 단절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국가가 중간에 끼니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수조권은 관수감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이 그 녹봉과 비슷하게 현물로 직접 받게 되는 녹봉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관수감급제는요, 또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금방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 직전법 체제 하에서 관수감급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였는데 이 직전법이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권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를 빌려서 쓰는 바로 지주전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관리는 이제 그러면 이런 수조권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으니까요. 이 직전법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관리의 부급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바로 녹봉제라고 해서 현물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현물로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가 일한 대가를 주게 되는 이 녹봉제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이제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농장은 더 확대되고요. 국가가 농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배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주전호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관리가 직접 이 백성들에게 수조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는 백성하고의 사이가 조금 더 돈독했다고 한다면 이 직전법이 폐지된 다음에는요 이제 국가에서 농민을 직접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체제가 이제 됨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직전법의 폐지 결과 나타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로 이 토지제도에서는 과전법, 직전법 이렇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점점 줄 수 있는 토지가 이제 수조지가 부족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지 권리에게만 이렇게 수조지를 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토지 소유욕이 더 강하게 이제 물밀듯이 밀고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가 동시에 이제는
이제 지주전환제가 일반화되면서 농장이 확대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경제사에서 봤을 때 자리는 이제 조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토지제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조세제도입니다. 자,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조세, 노동력, 공납과 같은 조용조를 다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과정법 하에서 이 조세제도는요, 대부분 이제 토지를 세 등급으로 일단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1결의 토지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이제 대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단펌 손실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해서 추수를 했을 때 관원이 직접 가요. 그래서 그 수확량을 보고 세금을 이제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그 액수를 이제 보고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다펌 손실법인데요. 자, 근데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공급을 이제 본인이 수주지로 받은 그 땅에 본인이 가서 수확을 한 상태를 평가하고 그걸 본인이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조를 이제 많은 이 그걸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관리들은 이 땅을 무조건 높은 상급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세를 고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세를 고정화시키는 건요, 조선 전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조선 후기에 이제 나중에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조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왕건 때부터 수확량의 10분의 1을 이제 조세로 국가에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토지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땅들이 다 비옥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해가 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흉년이 들고 어느 때는 풍년이 들고, 또 어떤 땅은 똑같이 뭐 10결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10결이라도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정확히 이제 평가한 이세종이 아 이거를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이제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이제 그 해년에 따라서 이제 그 풍흉에 따라서 걷는 조세의 양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세종대왕제 실시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전분 6등법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이제 토지의 생산성은 훨씬 더 조선시대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풍년이 들 때도 있겠고 흉년이 들 때도 있겠고 이런 조세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 게 연분 9등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가서 다펌 손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단을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자, 요래서 이제 실시된 게 바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죠. 일단은 이제 전분 6등법은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해의 풍흉년에 따라서 이제 9등법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연분 9등법이고요.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그 농부의 손마디로 이제 측정을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측량하는 그런 이 도량형 자체가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제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개량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확한 주척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주척은 원래 실제 길이가 이제 실제 길이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실제 길이를 재서 수중이척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그 길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말한 센티미터, 미터 이런 단위는 아니겠지만 몇 척, 몇 척 하면서 그 척의 단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치수를 이제 어느 정도 잴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이 시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연분 9등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상상년, 그 다음에 상중년, 상하년, 그 다음에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그 다음에 뭐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해서 9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당연히 상상년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자, 이때 보면은 이제 상상년에 해당하는 건 이제 20두고요, 하하년에 해당하는 건 4두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연봉구등법이 시행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세를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걷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거고요. 또 이제 관리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이제 농민들이 항상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자, 대체적으로 이제 면을 단위로 해서요, 이제 풍용의 등급에 따라서 최대 이제 20도에서 4도까지 이제 징수가 되게 되는데, 측우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봉구등법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때 아마 측우기가 없었으면 아마 연봉구등법을 시행하기가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대기가 좀 힘들었겠죠. 자, 이때 이 조선 초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 측우기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제 보완하게 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한계점으로 보자면 관리들은 여전히 부정부패였어요. 그래서 그 객관성이 이렇게 딱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상면으로 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20두를 걷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연봉구등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전문육등법은요,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등점부터 6등점까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전문육등법도 조세를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땅의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세를 수취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죄는 자가 달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수등기척법이라고 아까 우리가 언급하고 왔었죠. 하지만 이 전문육등법은요, 굉장히 이제 시행하기가 좀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토지를 측량하는 데 있어서 자를 달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고요. 또 관리가 그 자를 이 형평성에 맞게 1등전하고 6등전하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1등전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부정부패는 여전했죠. 그리고 이제 이 토지 등급이 이제 상승되는 것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간이 중간에 많이 발생을 해서 무조건 1등전으로 평가를 측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자, 이러함에 따라서 이 결국 전문 6등법도 마찬가지고요. 연봉 9등법도 둘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 이유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세제도를 조금은, 이 조세제도를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이 조세는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실질적으로 이제 땅의 자를 달리한다든지 풍요에 따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농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조를 할 수 있는 그 양을 딱 정해놓버리는 바로 전세를 고정화시켜버리게 되는 영정법이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요. 그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제대로 수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주로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땅을 이제 얼마만큼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양전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정결을 파악해서 이 양 안에 이제 누락된 토지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탈세를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경작되는 그 상황, 어떤 데는 토지가 이제 조금 더 개간을 해가지고 더 넓어진 것도 있겠고 못 쓰게 된 땅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변동을 조사해서 전세를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을 해야 이제 토지를 제대로 측량해서 조세를 제대로 거둘 거 아닙니까? 자, 이것 때문에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양 안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균전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이를 감독하고 이제 수령이나 실무자들이 이를 이제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들을 적발해서 처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세제도는 연봉구등법과 전문육등법이 세종대왕때 실시가 됐지만 실패했다는 거. 자,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납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공납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적으로 이제 그 매년 이제 품목의 토산물을 계속 납입하게 되는 상공과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납입해야 되는 별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왕이나 왕실에게 갖다 바치는 공물이 바로 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봤듯이 상공과 별공 중에서 별공이 조금 더 부담이 많다 그랬어요. 자, 이런 공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집집마다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곡물의 품목이랑 여러 가지 장부를 공안으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각 지방에서 부과된 이런 곡물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각 지방이 어떤 물건을 거둘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둘 것인지, 요런 거는 이제 9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다과와 호수의 다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5등호제로 이제 배정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공납은 폐단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그 각 지방에 나오는 특산품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거를 거둬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해년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부과를 해서 거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땡겨서 받는 거 있죠. 땡겨서 징수하는 이런 인납도 있고, 또 이제 그 공납이 그 품목이 잘못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자라지 않는 것, 이 지역에서 날 수가 없는 것,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공납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박납업자입니다. 자, 이 박납은요, 이렇게 그 공납을 이제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백성을 대신해서 공물을 대납을 하고요. 대신 납부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 바로 박납인데요. 일단은 그 박납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왕실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금지하기도 했지만 이제 대납하는 걸 일정적으로 허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곡물의 종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곡물의 종류가 제대로 이제 그 지역으로 할당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지역에서 가능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수요하고 공납 시기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배추를 뭐 이렇게 공납으로 이제 내야 된다고 한다면 배추가 나지 않을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납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박납업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데 어느 정도 조금만 챙기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겠지만, 그 수수료를 물건값의 10배에서 20배까지 이제 많이 착취를 하게 되는, 과다 착취를 하게 되는 거에서 공납의 폐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조세노동력 공납 중에 가장 무거웠던 세금을 꼽자면 공납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이제 그 개선책을 시행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현물로 납입을 하게 되면 이 곡물을 쌀로 납입을 하게끔, 이제 그 쌀로 납입을 하게끔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한 이의 대공수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수미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수미법을 제창을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요. 또 유성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상공의 대가로 매년 1년 동안 해가지고 그 정결에 나눠가지고 이제 맞춰서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 액수를 쌀로 환산해가지고 차별 없이 부과를 이제 하게끔 하게 되는 이 대안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용되지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공납에 대한 폐단도 너무너무 많아지죠. 이 공납의 폐단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서는 이 방납업자 대신에 박납업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그 품목을 쌀이라든지 여러 포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근데 그 기준도 이제 호가 아니라 또 토지의 다가로 이제 넘겨지게 되는 이 공납의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납은요, 조선 후기 때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집집마다 원래 냈던 것들을 토지의 다과로 이제 조선 후기에는 돌리기 때문에 이게 시행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노동력을 이제 납입하는 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의 구분을 보자면요, 대체적으로 신역과 요역으로 나눠지는데, 신역은 그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 군역과 또 그 다음에 그 뭐 관청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직역, 그리고 천인들이 주로 노비들이 하게 되는 천역, 자,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일정한 인정에 부과되는 것이 바로 신역이고요. 요역은 이제 신분에 관계없이 그냥 가서 뭐 성과를 고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수지를 쌓는다든지,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요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먼저 신역을 보자면요, 양인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군하고 보인으로 나눠집니다. 정군
하나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봤듯이 정식으로 군인의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보인은 이제 그거를 보좌하게 경제적으로 그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보인이었었죠. 자, 하지만 이거는 이 군역 같은 경우에는 양인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양반이라든지 설이라든지 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됐죠. 그리고 이제 직역으로 보자면 주로 이제 양인이 이제 이 직역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향리들을 향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은 현직 관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여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역 같은 경우에는요. 천인이 맞는 이 역으로 산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역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왜냐면 개인이 데리고 있는 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제 만약에 그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신공이라든지 신역을 납부하게 되는데 남자 노비, 여자 노비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자, 요 역을 보시자면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진상품, 작물,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물 같은 것들을 이제 나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토목공사를 하고. 자, 요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요역이라고 보는데요. 자, 양반 같은 경우, 그리고 천인에 이르기까지. 자, 백성들에게 원래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역을 부담하면서 국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역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또 이제 그 요역에서 면제되는 대상은요. 원래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이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으로 이제 그게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역을 걷는 이 시점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호구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걷었는데 나중에 점점 토지 소유의 면적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계산된 이 계적법을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8결출입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토지를 단위로 한 수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요역에서 여기 공납에서 우리가 대동법이 실시됐다고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 실시됐을 때 자, 즉 조선 후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 요역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것도 이제 뭐 집집마다 부과했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세화 시키거든요. 땅에 많고 적은 땅의 다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걸로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임금을 지불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공짜로 일해주는 거 없습니다. 자, 이때 조선 후기에는요, 이제 그 몰입제라든지 고립제와 같이 이렇게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제도하고 조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요런 이 상황 속에서 양반부터 이제 노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경제활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양반들은 지주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고요. 특히 집전법이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양반이 지주화되는 것이 좀 더 촉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양반들은 일단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과전으로 받는 수조권과 자기 소유의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작을 주겠죠. 거기에서 2분의 1을 수입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노비나 양반 소유의 이 토지는 이제 비옥해요. 굉장히.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농장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양반들은요, 노비한테 이제 대부분 경작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제 병작반수라고 해가지고, 농장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에는 노비들이 다 그걸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작반수제는 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제 토지를 소작농에게 이제 일을 하게끔 이 토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확량의 반씩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는 2분의 1의 수확량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는 반 정도의 수확량이 자기의 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농민들은 어떨까요? 이제 개간을 장려하면서 수리 하고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게끔 국가에서는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만의 농사법, 농사직설이 나오게 되고 금양장독과 같은 이런 농사들이 이제 많이 간행이 되게 되는데요. 농업 형태 같은 경우에서도 2년 3작의 윤작이 이제 널리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이 됐다가 조선 전기 때 이제 널리 시행이 되고 이제 논농사에서는 이양법
수공업이라고 알려진 이 모내기가 이제 보급이 됨으로써 이제 조나 보리 콩을 모내기 한 다음에 이제 벼 추수한 다음에 거기다 심어가지고 두번 농사를 짓는 거죠. 바로 이모작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또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왔던 목화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 의생활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농업 생산량이 발달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농산법이 좀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고려 시대 때 시행되었던 시비법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작산경은 뭐냐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땅의 지력이 이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지력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작산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쟁기, 낫, 호미 이런 것 같은 농기구도 개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수확량은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치제도도 다 이제 인도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토지 쪽으로 그 수치의 그 기준점이 다 토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공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을 우선시했던 사회이고 수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농민이나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수공업 제품을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이제 만들어서 쓰고 이런 자급자족의 이 경제가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공업도 그렇게까지 많이 조선 전기에는 발전하지가 못합니다. 대체로 관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업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장의 종류를 보면 관영수공업에서는 대부분 관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기술자를 공장 안에다 등록을 하게 돼요. 이 공장 안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그 출석부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에 이 등록을 하게 되고 동원되지 않을 때는 공장세 납입하고요. 노풍하고 품계를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공장과 그 다음에 각 지정에 있는 관청에 있는 공장이 소속돼서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있어서 보다는 분업화가 조금 더 많이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 제품의 질이 더 우수해졌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이후에서는 이제 관에서 운영하던 이런 것들 다 부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수포제라든지 대립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부역제가 해이해지게 되죠. 그래서 16세기쯤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영수공업이 이제 부역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쇠퇴해야 되고 조선 후기에는 민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영수공업은요, 뭐, 농기구라든지, 뭐, 양반의 사치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파는 부분이 있었고요. 간의 수공업은 집에서 필요한 걸 자급자족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사원수공업은 고려시대 때도 유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됐지만, 자, 이때 조선시대에도 뭐, 종이라든지, 양조, 뭐, 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이제 농업도 발전함에 따라서 상업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상업을 굉장히 통제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을 세금 걷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전, 중앙에서 활동하는 시전 상인과 지방의 행상을 파악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막고 국가의 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죠. 금난정권은요, 난전을 금하는 그런 이 권한으로 이 시전상인이라든지 여섯 가지 물건을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기전에게 줬던 건데요. 세금을 이제 많이 받고 그런 권한을 금난정권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을 이제 상업활동에 있어서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상업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운영되기도 하죠. 자, 먼저 중앙에서 활동했던 시전상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도성에 있는 상업하고 전국의 교환과정을 관장하는 이 상인이 바로 이 시전상인입니다. 자, 국가의 주요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도성민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시전을 이제 설치하는 그 사업을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벌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장도 많이 용성화되게 되는데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16세기에 계속 확대가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통제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자, 그게 바로 금란 정권으로 통제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보부상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시작 바로 장씨와 보부상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활동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자, 정부는 이런 장씨의 발전을 이제 억제를 했고 금지령도 선포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먹히진 않겠죠. 자, 일단 조선 전기까지는 상업이 여전히 이제 농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천시되고 많이 통제가 가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화폐도 이때 당시에 쓰이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조선 전기죠. 자, 만들어지긴 했지만 쓰이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출제도 많이 됐었는데 조선통보라고 세종대왕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패라든지 이런 화폐를 보급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매개수단은 마와 포화 같은 이런 무명 종류의 이런 것들이 화폐로 이제 쓰이게 되었다는 거. 아직은 모물교환의 경제이기 때문에 화폐가 쓰이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했다는 것이죠. 여러 행상을 보면 우리가 보부상,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보부상과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유통 과정을 형성한 선상과 같은 이런 이제 행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행상들도 조선 전기에는 그러기까지 많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요. 조선 후기에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조선 전기의 무역을 보시자면요. 일단 중국의 명나라랑은 상호역, 공호역 할 거 없이 이제 허용된 상업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여지는 주로 이제 무역소를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되고, 일본은 동네에 설치된 외관을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세종대왕 때 삼포를 열어줬었죠. 그 부산포, 연포, 제포와 같은 이런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은 북평관 또는 이제 무역소에서 주로 무역을 했었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선 전기까지는 이제 고려시대 못지않게 뭐 국가에서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이제 가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농업은 여전히 중시되는 이 경제로서 굉장히 농업도 많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 모든 이 토지제도들이 이제 토지제도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조세제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농업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모두 다 인두세나 이런 집집마다 내는 이런 호구로 내는 이런 세금들이 다 전세화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이 경제를 볼 때는요.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움직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발해지고 있는 움직임을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보게 될 거니까요. 조선 전기 때는 굉장히 국가에 대한 통제가 했구나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